크로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방송이 불안정함으로 버추얼 없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새 게임! 임석대! 임석대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열차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티어 시설 노동관리부를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노동관리부? 튜토리얼 해야죠. 아, 녹화 켰습니다. AD 혹은 방향키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움직여보세요. 오케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줌아웃 해보세요. 하단 드론 알림을 클릭해서 얻은 카드를 열차에 슬랩하여 장착해보세요. 이거 뭐야, 노동관리부 아까 준다고 한 거구나.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추가 행복도를 얻습니다. 두 개면 두 배, 세 개면 시설이 활성화됐을 때 추가 행복도, 총보급 관리급, 세 개 있으면 사이클 주기가 짧아집니다. 여섯 개 있으면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행복도 2, 승객이 가득 찼을 경우 3 추가. 아, 이런 식이구나. 하단 드론 알림을 클릭하여 얻은 카드를 장착해보세요. 같은 층을 가진 동일한 열차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다른 열차 위로 이동시키세요. 어,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같은 거는 열차 칸을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려보세요. 일정 횟수 이상 버리면 드론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채우는 거군요. 열차 시설당 최대 3명의 승객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승객이 노동한 열차 칸의 특성을 바탕으로 행복도가 산출됩니다. 카드는 행복도를 산출하고 승객들은 매일 일정액 행복도를 요구합니다. 행복 관련 정보를 사면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요거군요. 이따금 태스크 버튼이 떠오르면 말풍선을 클릭하세요. 아, 요거 요거. 같은 층 열차 합치면 업그레이드 되고 카드를 합쳐도 층이 올라갑니다. 인구수와 최대 열차만 설치 가능 개수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레벨이 증가하고 레벨에 따라 열차 칸의 개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추가됩니다. 탐험 모드로 나가보세요. 이 탐험 모드 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도 있고 쉬프트를 눌러서 순차적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봐요. 게임 시간 설정은 상단 좌측 배속 설정 창 혹은 키보드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군요. 일단 해봐야 될 듯? 내용은 대충 알긴 하겠는데 정확히 잘은 모르겠다. 영원한 겨울의 심장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다. 과거의 실패 위에 서서 부패한 열차의 지도자를 끌어내렸다. 전대 기관사가 물러나고 나는 새로운 기관사로 임명되었다. 뒤에선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승객들은 아직 불만에 차있으나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만 한다.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반갑습니다, 기관사님. 저는 당신의 비서실장입니다. 당장은 폭풍을 피해 목적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알았다. 승객들 안심시키도록. 감사합니다. 다음은 향후 열차의 운행 방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관측소로 가야 합니다. 관측소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동쪽 관측소 잘 알겠네. 아, 지금 일단 멈춰놔야겠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드론이 아직 없다. 이 행복도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건가? 다음 목적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요렇게 가볼까요?
저 큰 게 뭔지 모르겠네. 설원 소도시. 소도시 한번 가보자. 5급 사설 도박장 대장간 행복도 3 훈련도 1 붉은서리 기사단 문화군요. 치안사법부 사이클 주기가 짧아집니다. 아, 통제시설 없습니다. 행복도가 3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대장간이 이름 때문에는 조금 땡기긴 한다. 심사가 시작되면 싸아둔 훈련 소리 읽고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도 많이 얻을 수 있긴 하겠다. 요거 합시다. 좋구만. 오, 새로 나왔다. 드론. 조타실. 엔진을 개선합니다. 개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열차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승객이 가득 차면 추가인 것도 이게 맨 처음에 봤던 거 아닌가? 지금 나 있는 거잖아, 하나. 그치? 인쇄소. 내 열차 시설의 수에 따라 행복도를 얻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일단 직업을 해서 합쳐버리죠. 아, 다음에 또. 아, 이게 지식 표시지 다른 거였네. 교육이네. 근데 추가 행복도의 양이 두 배가 되니까 시너지는 괜찮을 듯? 맞아. 일단 쭉 가봅시다. 행복도 쭉쭉 일단 올라드 가는 중. 그럴까? 드론이 가져오는 수많은 보급품을 보며 승객들은 따뜻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랜덤이 튀어 차량 칸 뽑기. 도서관, 엔진 관리부. 통신소. 통신시설 간 거리에 따라 행복도를 생산합니다. 양쪽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네?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문화가 있긴 한데, 이거 도서관. 이랑 발전, 그니까 대장간이랑 겹쳐지거든? 근데 이게 들어가야지 겹쳐지는 거지, 이거? 일단 도서관을 요거 한번 맞춰서 쭉 가봅시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도서관으로 먼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시던지가 나죠? 더 넣어야 되는지. 교육, 총보급 관리부. 드론! 묵상실. 얘도 문화네? 탐험가 연맹. 내가 기록한 지옥의 수에 비례해 행복도를 얻습니다. 얘도 탐험가 연맹. 문화로 가봅시다. 이게 나을 듯? 열차를 떠난 이들에겐 오직 얼어붙은 황무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물자는 남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수하라!
기록 보관소 하나 해보자. 겹칠 수 있으니까요.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교육. 아, 이미 다 창고였네? 저걸 위로 쌓아도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나봐. 일단 한번 보고. 그렇구나. 굳이긴 하지. 그냥 보급이 오거든요? 일단 문화로 가. 오락 아카데미. 탐험가 연맹. 암호학실. 비밀결사 시설은 앞에 있어. 얘는 별론 것 같고, 일단은. 나는 왜 이렇게 탐험가 연맹이 좀 땡기지? 아카데미 시설 없습니다. 네, 사이클마다. 암호학실 가보겠습니다. 왠지 궁금해. 왜냐면 그 33% 확률로 3배 행복도인데 5개 모으면 77% 확률로 7배야. 7배 무시 못할 듯? 어, 이거는 도서관. 이건 도서관이 있으니까. 짜잔. 다음 목적지를 설정해주세요. 오. 좀 신기하게 가볼까요? 랜덤인 거고. 어, 이거. 아, 이거 안 보인다. 나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얘를 못 보게 되네. 노동관리부. 통신 필요 없고. 오락 한 개 있으니까 오락. 아니야, 교육은. 아니야, 오락이 맞다. 다음은. 암호학실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암호학실. 계속 쌓아버려, 그냥. 점점 쌓아버려. 오락도 락이다. 행복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잘 가고 있니? 도박장. 노동관리부. 일단 사설 도박장 해서 두 개 합쳐버리고. 도서관 하나 더 있으니까 또 합치지 못했다. 아, 1, 1, 2, 2 이렇게 올라가니까 도서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지금 행복도가 깎이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닿는 순간. 이거 봐, 훅 깎이잖아. 드론이 가져오는 보급품을 보며 따뜻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훈련소, 통신소, 참회실.
붉은 소리 기사단도 좀 탐나는데. 마음은 이건데 현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교육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좀 빡세지 않을까? 아유, 훈련소에. 가고 있는 건가? 열차는 얼어붙은 저 강 너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알겠다. 무드 도착 시 얻는 경험치 두 배 증가. 똑같네요. 우리 지금 있는 게 노동관리부가 아니지? 다 버렸지? 난 사실 구직이남. 나는 노동관리부. 설계실. 코끝을 찌르는 악취 탓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승객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문화 2로 내려갔다고? 도서관 때문인가? 아, 대장간이 여깄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차피 더 넣지도 못하고. 아, 드론 사라졌어? 어씨, 너 왜 안 보이냐? 우리 이거 묵상실 아까 한번 했었나요? 인력 발전기. 인력. 그럼 인력 발전기. 공간이 부족합니다. 왜 같이 싸우게 해줘? 저 돈 버는 거 봐. 돈 다는 거 봐. 무엇인가 잘못됐다. 황무지에 버려진 거대한 관측소입니다. 귀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으로 나가라, 남쪽으로 나가라. 1.5배 증가 도시. 해변. 나는 해변. 저 열차 설계실이 있던가요? 그리고
저 아래가 뭐지? 궁금하면 가봐. 오고 계신 거죠? 이단신문소 치안 대형 두 칸을 차지합니다. 얘는 뭐.. 얘는 왜 두 칸이나 차지하냐? 엥? 그러네요. 좀 버릴 거 버리자. 인쇄소랑 훈련소. 노동관리부 이미 있으니까 선택 합쳐주고요. 인력발전기가 지금 없는거지? 문화의 비밀결사 갑시다. 도서관, 아, 근데 지금 못하잖아, 어차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실은 열차는 얼어붙은 바닷속 터널로 나아갑니다. 요군요. 요. 잘 가겠지? 드론? 이단 신문 산 다음에 팔아버릴까?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 텍스트가라는 느낌. 이번 와드는 무슨 내용인고? 노동관리부 열차 설계실. 열차 설계실을 하고 받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먹자. 뭔가 아직까지는 이게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 도서관. 이거요, 이런 애들.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빛마저 들지 않은 해저입니다. 저 너머로 흥미로운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그러네. 노동관리부 하나만 더 나오면은 3인데. 승객들이 해저 도시를 위용해 경탄하며 바라봅니다. 해저 피난민들의 목적지였던 철문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서 나왔어야 했는데. 뭐가 다르네. 밑에는 연료와 망치 비밀 계열사고 얘는 탐험가 연맹. 뭘 빼야 된다. 세수 이런 거 빼자. 아, 맞아. 기타도 추가할 수 있어. 이거 추가해. 얜 두 칸이라서 안 되나 보다. 얘가 문화도 있고 비밀결사도 있어서 어차피 기록보관사에서도 아닌가? 왜 안 하려나? 일단 고! 버릴 게 없다. 하나 더 추가 가능. 암호실. 드론도 이제 잘 안 나오고. 선술집도 추가해버리고.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아, 그래요? 선술집 하나 더 나왔네? 보나마 선술집이지 뭐. 자,
자, 참외실 인력발전기 통신소. 그나마 참외실. 근데 그냥 버려. 어차피 저희는 문화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이렇게 바꿔야겠나? 또 섞을 거 안 나왔지? 잘 되고 있는 게 맞죠? 고아원. 네, 열차 시설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연병장 하나 할까요? 아, 열차 설계실 할걸. 저 삼성 띄울 수 있었는데. 인벤토리라 인쇄소 버려. 이거 뭔가 좋아 보였어요. 이런 것도 먹어주고요. 저게 자동으로 먹어지는 건 아니겠지? 밑에 중복되는 애들도 요 위에가 2면 2, 1이면 1끼리 반 합쳐진대요. 인쇄소 또 나왔네. 훈련소 치안사법부. 훈련소 없지? 제일 끝인 걸 고르고. 그럼 뭘 빼지? 기록 보관소를 빼야 되나? 그쵸? 에이씨, 아무나 버려. 일단 출발하는 게 먼저야. 다음 목적지를 정해주세요. 기록보관소. 경로를 지정 안 해서 그런가? 지정 안 하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나 보다. 맞아요. 한테? 방금? 합치한 걸 버렸다고? 엥? 대장간 하나 놓고 싶다. 통지소 참외실. 헉! 나 기록보관소 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인쇄소. 아, 나 인쇄소 버렸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였는데. 오, 방사능 기억이 도착지라고? 열차 설계실, 이거다. 좋아요. 인쇄소 두 개 일단 합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드론, 선전소, 이단신문소, 지리정보실. 일단 지리정보실. 직업교육소. 오락감독부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나라면 저 맞아요. 오염 1단계. 자, 이거 ESC 해놓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카데미 하나 더 늘리면 되니까 아카데미를 넣고, 선술지 또 있고, 노동관리부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오락 감독부를 그냥 빼버릴까? 어차피 아무 확실 아닌데 대원병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두 개짜리지만 버립시다. 도서관. 다 너무 별론데? 열차 설계실도 버려. 어차피 아카데미 있잖아. 랜드마크. 오염지대를 진입하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 의지를 다집니다. 드론을 보내 철문을 열어라. 오, 카드부 색깔부터 다른데? 언론, 치안, 통신. 아, 도서관 있는데 3렙이라서 안 했어요. 그냥 버렸어요. 3렙 이상 모으려면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거는 지휘 통제소를 할 수밖에 없겠다. 붉은 서리 기사단 때문에. 같은 연유로 지금 암호학실도 이거 하나 버려도 될 것 같아. 인쇄소는 두고요. 어차피 합칠 수 있으니까. 위치 바꿔줘. 어? 아, 앞에 위치한 거에 비해서구나? 그럼 이렇게 놔야겠다. 도서관. 노동관리부 나왔나요? 중앙행정부. 아, 근데 이걸 놓으려면 자리 차지가 애매한데. 근데 이거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무슨 무슨 부가 3개거든? 그래야 총보급 관리국 3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사설 도박장을 깝시다. 왜냐면 오락은 좀 에바고. 얘가 2칸이니까 노동관리부를 미리 넣어놓자. 오락감독부. 아니? 인쇄소를 넣자. 그러면 아카데미가 올라가잖아. 아무거나 잡고 팔고
이러면 인쇄소도 3층. 사설 도박장이 지금 없지? 이단 신문소. 이거는 이단 신문서 일단 가지고만 올게요. 안 먹을까? 인쇄소. 암호학식. 드론이 가져오는 수많은 보급품을 보며 따뜻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과연! 중앙행정부. 오, 있네요. 지휘통제소. 둘 다 있네. 이거는 지휘통제소가 좀 더 나을 듯. 이러면 두 개 이렇게 바꾸고 오고 문화를 하나 더 빼. 얘를 빼고 아, 근데 붉은 서리 기사단이 부족하네. 모르겠다. 여기서 동력이랑 언론을 빼고 싶은데 이게 아카데미 시너지여가지고 뺄 수가 없네. 기록 보관소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가. 그러면 지리정보실도 솔직히 필요 없어. 여기서 붉은 서리가 나와야 돼. 안 나왔고요. 어, 근데 노동관리부는 나왔네. 치안사법부. 네네네네. 이거 해야 된다. 강화를 해야 돼서 강화를 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재산권 잠깐 뺀 다음에 오락이 의미가 없는데 아카데미 까고 일단 이렇게 놔. 대형 하나에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나을 듯? 도서관. 그러면 치안, 언론, 문화. 일단 손술집을 까서 고급을 먹어보자. 언론도 까. 버티긴 하거든? 우리 엔진 관리부가 아예 없죠? 근데 동력이 올라가긴 하겠다. 열차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나을 듯? 우와! 다른 속도다! 나 다시 뒤로 가는 거야? 노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폭풍에서 벗어야 한다. 아, 나 노선이 이상했었나봐, 경로가. 아, 이게 한 바퀴 돌고 있었네. 아씨. 빨리 간다. 빵. 아, 이거 내가 초반에 그 특성을 제대로 못 봤어. 맞아. 아, 그리고 초반에 좀 졸려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 지금 세수하고 와서 다시 정신이 멀쩡해졌으니 한번 집중해서 해봅시다. 맞아요. 그리고 경로가 한 바퀴 돈 것도 한몫하는 듯? 자, 첫 번째 카드는 무엇인고? 붉은 서리 한번 가볼까요? 저 훈련소, 훈련도랑 그
그만큼 행복도 없는 거 좀 좋던데. 왜? 드론 일단 대장간 쭉쭉 갑시다. 앞으로 쭉 가는 게 좋은 걸려나? 보급품 일단 붉은 서리. 에, 속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훈련소. 근데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것 같군요. 꼬아보고. 그들의 물자를 회수하라! 훈련소가 또 나왔군요. 카드 왜 안 나오지? 나왔다. 뭐야, 음성인식이야? 훈련소. 이러면 바로 훈련소 3층. 강. 사설도 박장, 치안사법부. 치안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오락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추후 생각하면은 치안이 좋은 것 같기도. 오, 기차가 점점 추워해. 훈련소는 이제 끝났으니까 치안사법부 하나 더 해봅시다. 이 친구거든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겠니? 동력, 문화 다 별로기 때문에 아무거나 뽑고 강화를 해버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난무난하구만.
북쪽으로 향하라, 남쪽으로 향하라. 이번엔 북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락 감독부. 저희 관리국이 있으니까 감독부에서 오락할 겸? 관리국도 올려버려. 노동관리부. 노동관리부 있니? 없지? 있네? 그렇다면 노동관리부. 되고 있는 건가? 감독부, 노동관리부 둘 다 있을걸? 근데 노동관리부가 좀 더 나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 오락관리부는 여차하면 쳐낼 건데 아닌가? 아 그래도 2성까지는 다 만들어 놓자. 되고 있나? 도시 열차는 얼어붙은 강남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꺾어가지고 노동관리부. 자 이러면 총보급 관리국까지 사이클이 짧아졌죠. 한때 위용을 뽐내던 대도시는 눈에 덮여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아포칼립스구나. 대장간 할게요. 이랩이니까 대장간 빨리 업해가지고 넣어버려야겠다. 보급품 발견. 통제소. 요거 넣으면은 이제 붉은설이 될 텐데. 통제소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거 레벨업 빨리 시키고 싶은데. 열차고 도착합니다. 대장간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3레. 하하. 드론?
국영 언론부는 지금 우리 없을 텐데, 그치? 사설 도박장. 굳이긴 하다. 팔자. 어우, 또 자나? 어, 이 게임 무료예요. 아, 졸론데. 이 정도면 운명인가? 언론 아카데미. 이것도 뭐 별거 없는데? 통제수 넣어. 이러면 붉은서리 기사단까지 완료. 다음은 슬슬 이제 모을 수 있는 것들 모아봅시다. 보급품 발견! 통제소다. 지금 통제소 하나 아닌가? 그렇지. 티어 구분은 상단에 숫자 동그라미 안에 쓰여 있는 거예요. 목표 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맵 보시면 얘가 그냥 빨빨빨빨 가거든요? 뭐 제일 오른쪽까지 가는 거지 않을까? 고아원 버렸어? 괜찮아. 구해줄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겠지. 그게 내가 아닐 뿐이야. 틀렸네. 지나가요. 다음 지역이요. 도박장이 우리 하나 없었군요. 그나마 좋다실? 동력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간다. 글쎄요. 치안사법부. 직업을 갈까? 치안이 맞겠지?
잘 가고 있는가. 무조건 오염을 지나야 되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실은 열차는 얼어붙은 바닷속 터널로 나아갑니다. 배고픔 발견. 열차 설계실. 대연병장. 저희가 지금 붉은 서리를 하고 있으니까 연병장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얘가 대형이어가지고 그럴 거면은 이거 오락관 덕분에 얘를 빼야 돼. 빼. 이거 멋있어. 있나? 나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글쎄, 버텨봐야지. 훈련하면은 그 사이클마다 다 채워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행복도를 올려준대요. 지휘통제소. 대형 지휘통제소로 가겠습니다. 붉은 설이 다섯 개! 꽉 찼거든요, 지금? 나 잘 가고 있니, 얘들아? 반짝반짝 무지개가 되었어. 이거 알게 모르게 롤체 영향 확실히 받긴 했나 본데? 여기 이거 무지개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드론! 주타실에서 합치고. 일단 앞으로 쭉쭉 나가. 좋다실 굿. 넣지는 못하지만 일단 굿. 또 금방 늘겠지 뭐 넣는 거. 2390. 드론이 가져오는 수많은 보급품을 보며 아까 봤던 내용. 중앙행정부. 중앙행정부. 그리고 요거 없애. 호잇. 붕은 일단 버텨보는 중.
잉, 물 다 먹었잖아? 자, 어디 보자. 엔진 관리부. 지금 끼고 있는 게 노동 관리부밖에 없고. 얘네보단 차라리. 요걸로 한번 봐볼까? 아, 뭐 버려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너는 없던 거야. 애초에 받아오지 않았던 거야. 좀 가네, 쭉쭉. 에이, 그냥 올라가자. 저기 가지 말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안 좋을 것 같아. 너무 비싸지니까 점점. 좋다실 나왔다. 이러면은 이 삼성주죠? 하고 있구만. 숨을 쉴 수가 없어. 오염구역. 마지막 오염구역인 것처럼 말하죠. 언론 구경 언론부. 없고요. 그러면 선전소 하나. 호이. 잠깐만. 행복도 감당이 안 되네? 부족합니다. 도박장 컷! 노동관리부 합쳐버려요. 또 합쳐버려요. 실패. 오염지대가 좀 문제다. 근데 이거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네.
노동관리부를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얘가 애초에 이거 자체가 힌트일 수도 있어. 노동관리부를 가진 채로 시작해서. 그치, 그치. 나한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보렴이라고 하는 걸 수도. 맞아요. 맞아, 맞아. 오염지대 부분 보면은 딱 보임. 요거 요렇게 하고 내일 낮방 때 오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들 볼 수 있겠지? 내일 낮방 지난번이랑 비슷한 시간대 올게요. 맨정신에 해봅시다. 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다들 올 수 있겠지? 내일 낮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면은 대략 한 12시에서 1시? 근데 그래놓고 더 일찍 킬 수도 있어서 보고서는 켤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일 낮방이 돼요. 알람 보낼게요. 킨더레고님도 빠이. 제트시오님도 감사합니다. 럼님도 감사합니다. 빠이. 내일 점심에 봐. 사천연금님도 감사합니다. 아, 빠이빠이. 그립다 그리워님, 윈디데이님, 미우님도 잘 자요. 킴라면님도 잘 자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늘님도 감사합니다. 서브탱커님도 감사합니다. 낙성님도 감사합니다. 나 요즘 패턴이 이상해져서 자꾸 새벽에 졸아. 낮방이 와서 게임하고 저녁에 와서 놀아야겠다. 내일 봐요.